네, 오늘 저비용 항공사 LCC인 티웨이 항공이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티웨이 항공의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흥행 성공을 점쳤지만 갑작스러운 대내외적인 이슈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에 상장을 앞둔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세미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LCC 업계 3위의 티웨이 항공이 오늘 오전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입성했습니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LCC 업계의 상승세를 근거로 티웨이의 공모주 청약 흥행을 예측해왔습니다. 실제로 티웨이는 올해 1분기 매출 2,038억 원, 영업이익 461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최종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 14,600원에서 16,700원에 못 미치는 12,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 규모 역시 기존 534억 원에서 384억 원으로 약 15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진한 성적표에는 최근 항공업계의 오너 이슈와 유가 문제 등 대내외적 악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워낙 한국 쪽에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좀 실망스럽긴 한데, 뭐 시장의 평가와는 별도로 저희는 뭐 영업력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평가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자 뭐 이런 점이고. 티웨이의 흥행 실패로 후발주자인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에어부산은 연내 상장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활용해 기단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도 올해 초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정한 바 있습니다. 두 항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대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는 상장과 별개로 LCC 업계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 LCC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세계 전체적으로 LCC 시장이 약 30%대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특히 국제선 시장에서 아마 시장을 충분히 넓혀갈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거시경제 변수가 많았다.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아경제TV 정세미입니다.